안녕하십니까. 출입국 20년 경력 비자 전문가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 사범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의 전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범심사 업무를 하다 보니 제가 과거에 다뤘던 사범심사 사례들 중에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앞으로 사범심사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은 제가 사범심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억울한 사례와 중대한 문제점을 가볍게 생각해서 돌이킬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례를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실과 다소 다르게 각색되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출입국 업무에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가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 한 은행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셨던 한 중국 동포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분은 제가 편의상 의뢰인이라고 이름을 하겠습니다. 이 의뢰인의 업무는 은행에 찾아오는 중국 사람들에게 업무 절차를 안내해 주거나 또는 통역을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중국인으로부터 외신을 통해 문자가 왔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중국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이었죠. 의뢰인은 은행 담당자에게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도 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물어봤고 은행 담당자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통장 개설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이 쌓이니까 많이 모집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국 사람이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외신으로 문의를 해왔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통장을 개설해주면 건당 일정 금액에 수수료를 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의뢰인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중국인 친구들의 통장을 개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파트타임 계약은 종료되었고 그래서 은행 업무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업무를 그만두고 몇 년이 지난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개설해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자금 수집용으로 사용되었으니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죄로 징역이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강제 출국 대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분을 억울한 사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현재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이는 외국인이 여권만 가지고 통장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의뢰인이 은행에서 일하던 당시에는 여권만으로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이 많아지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은행 지점에서도 좋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통장 중에서 일부 몇 개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된 것이죠. 그 통장을 어디에서 누가 개설해 주었는지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의뢰인이 근무하는 은행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이분은 통장 개설 안내만 해주고 실제 통장 개설 업무는 은행 직원이 했음에도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노르웨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업무 수행과 보이스 피싱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이 의뢰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출국 명령 대상자가 된 지금 의뢰인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형사처벌 결과만 놓고 보면 출국 명령 대상자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분의 체류 연장은 허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이 사건 위에도 한국에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인도적 사유가 충분했었기 때문에 출입국에서는 이분의 체류 허가는 하게 되었죠. 저희 사무소는 출입국 측에 이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또 출입국에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억울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국은 출국 명령을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법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입국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서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또 출입국에 방문하여서 자기 권리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억울한 사법심사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어려운 시련이나 어려운 사연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큰 시련이 다가올 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